네. 아, 좋은 아침입니다. 제가 늦잠을 자갖고 호텔 측에서 전화가 왔어요. 빨리 퇴실해달라고. 그래서 지금 서둘러서 나가야 돼서 먼저 옷을 입고 짐을 빨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그리고 바다를 보니까요, 물이 좀 어저께보다 많이 빠졌네요. 보실래요? 지금 물이 많이 빠졌죠? 어저께는 여기까지 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물이 쪽이 있어요. 그죠? 어쨌든 빨리 퇴실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또 오늘의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아, 어저께 라면을 먹고 자서 그런지 눈이 엄청 부었어요. 눈이 잘 안 떠져요. 오늘은 길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될 게 있죠. 물 빠진 유랑리 앞바다를 또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후딱 내려서 아침바다 보여드리고 빨리 탈게요. 파들이 많아서 후딱 해야겠죠.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일단 유랑리를 한번 빠져나갈게요. 그러면 유랑리를 크게 한번 돌아볼게요. 이제 일로 가면은 준영이 아버지네가 나올 것 같은데, 만약에 준영이 아버지네가 나오면은 빵으로 오늘 아침을, 아침도 안 주시면 점심을 12시 내오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얼굴이 많이 부었는데 어쩔 수 없네요. 그래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. 어? 얼마 안 걸리네? 어, 가까워요 생각보다. 네, 드디어 다 왔습니다. 준영이 아버지가 하시는 카페. 네, 저기 광고도 해놓네. 보이시죠? 네,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바쁘시면은 빵만 사서 조용히 있다가 나올 테니까. 손님들이 아주 많습니다. 와, 빵 봐요. 대박. 이 김밥인가? 오늘 아침은 소시지빵 하나랑 허니브레드 이제 담아보도록 할게요. 오늘은 아버지가 안 계시네요. 오늘의 아침 식사는 앞에 준영이 어머니 보이신데 가보신 것 같아서 일단 조용히 먹고 일단 나갈 때 인사드릴게요. 지금 인사드리면 신이었으니까. 어린이 놀이 시절도 있고 규도 좋으니까요. 한 번쯤 꼭 와보셨으면 좋겠어요. 너무 맛있어요, 우리 먹방. 인사를 드리고 다음부터 다음 목적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사를 빨리 안 하길 다행인 것 같아요. 어머니가 또 뭘 주시려고 보자마자 커피 먹었냐고 늦게 인사하기에는 잘한 것 같습니다. 저 어디까지? 아, 또 오히려 얼굴도 많이 부은 상태인데 건강해 보이는 것 같아요, 이게. 그죠? 아닌가? 마트에 갔나? 뭔가 혼자 여행하니까 스트레스도 없고 좋은 것 같아요. 난 혼자 여행하는 체질인 것 같아요. 물론 식대도 많이 안 나가고, 물론 어저께 조개구이를 먹어서 말도 안 되게 나가긴 했지만. 네, 어디를 왔냐면요,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크릴펜을 사고 만화방에 갈 거예요. 만화방에 가서 옛날에처럼 만화도 보고 뭐 그럴 거예요. 만화방 좋을 것 같지 않아요? 만화방 주차장 하고 아크릴을 사러 갈게요. 아크릴펜을 사러 검색을 통해서 일산까지 오게 됐어요. 일산에 엄청 큰 문구점이 있다고. 아니, 얼마나 클지 또 궁금하네요. 아, 진짜 크네요. 있는 게 없어. 우와, 우와, 이야. 내가 찾는 건 아크릴 펜이 없다네요. 뭐 어쩔 수 없죠. 그럼 이제 만화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만화방입니다. 이야, 엘리트건데 벌써 51건입니다. 이야, 너무 보고 싶은 게 많아. 이거는 진짜 여기서 가기 싫었는데 귀멸의 칼날 아직 안 봤거든. 귀멸의 칼날 오늘. 아, 이거 한 몇 년 아껴둔 건데 귀멸의 칼날 오늘 가겠습니다. 이거는 지금 그게 아닌데.
가격이 대박이네요. 2,000원밖에 안 해요. 시간당 만화를 한 5시간 봤거든요. 라면 먹고 차 먹고 이제 15,000원밖에 안 나왔어요. 아, 대박이다. 귀멸의 칼날, 눈물이 아주 쏙 빠지는, 아 진짜 먹먹해지는 그런 만화였습니다. 네, 아 1박 2일간의 일정은 이제 만화방으로 끝났어요. 1박 2일 동안 하고 싶었던 거 이렇게 소소하게 다 해봤으니까 또 집으로 돌아가서 앨범 작업 열심히 해서 팬 여러분들한테 좋은 앨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1박 2일 동안 같이 이렇게 재미없는 일상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